자, 안녕하세요.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코드 번호가 0201150 되겠고요.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10일 오후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뭐 이제 다시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오늘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비엠부터 해갖고 뭐 에코프로비엠 뭐 코스모신 소재 양극재 관련주들 뭐 계속 흐름이 좋죠. 그리고 이제 뭐 LNF도 좋고요.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? 뭐또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리고 이제 뭐 음극재 관련주들, 뭐 대주, 전자, 재료, 그리고 이제 첨보.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좋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이제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. 이런 모습들이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강세를 나타내는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. 지금 역시 이제 동박 쪽도 이제 순환매가 충분히 올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뭐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현재 이어지고 있고, 그때 이제 기사가 뜬 이후로 이제 기사가 그때 떴었죠. 자,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뭐 일진 머티리얼즈에 이제 1조 원을 투자한다는 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, 이제 공시를 통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이제 해명을 한 바가 있죠. 자,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 측에서 구체적인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면 재공시를 할 예정이다라는 좀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때 그런 어떤 그 기사로 인해 갖고 89,200원,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89,200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어제 이제 지수가 안 좋은 바람에 이제 21선을 이탈시키고 지금 현재 반등세로 올라와지고 있죠. 지금 현재 이제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.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하지만서도 지금 2차 전지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것이, 지금 흐름들이 다들 뭐 양호하죠. 뭐 지금 코스닥 관련주들도 있지만 이제 코스피 관련주들도 있긴 하지만, 어쨌든 간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는 다시 21선 5일선을 재차 회복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조금 조마조마하긴 했어요. 여기를 좀 이탈시키고 오늘 내려가길래 오늘 조금 조마조마했었는데, 다행히 이제 반등에 지금 현재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다행스럽고요. 자, 오늘 투자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죠. 자,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,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. 수급도 좋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생각했을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소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뉴스가 이제 좀 이제 나오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지만,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회사 측에서 뭐 그런 결정은 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, 뭐 그것은 일단 뭐 그것대로 이제 끝났고,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가 있는 거니까, 일단 추세를 다시 회복해줬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고, 향후 좀 다시 한번 뭐 이런 전고점 지금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좀 목표로 잡고 좀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AP 투자연구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,
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할 사항들, 공지사항들 6가지 확인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아침 이제 한 7시 한 50분부터 시작해갖고 소장님께서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십니다. 이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지 그 다음 저희 그 한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. 자, 9시부터 이제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. 무료 추천 종목, 종목명, 매수가, 목표가,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뭐 지금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. 김용재 소장이 사용하는 테마주 검색기 요것도 이제 버전별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보시고 싶거나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길 바라고요. 끝으로 이제 저희 뭐 매매 결산 VIP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수익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요 수익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VIP 문의 1833-6014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